여기에 횡단보도 있어요. 블박차 지나갑니다. 블박차 아니라 이제, 자, 어떤 차일까요? 저 흰색 차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검은 차 지나가는데 SUV 지나갔다 발뻥 차네? 왜? 어이, 또 왜래? 아니, 여기서 무단횡단이죠? 남녀 걸어갑니다. 여기 지나갔다 생각해서 브레이크 잡고 가는데, 어이, 발로 뻥. 가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건너갔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발로 뻥. 여기 왜 여기 같이 걸었는데 여기 위협되게 이렇게 하냐고 발로 뻥 쳤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걸 갖다가 뭘팍 내팽개치네요. 에이씨. 처음에 경찰이 CCTV 보더니 네, 블박차 잘못 없어요. 부딪힌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발로 찼네요. 근데 나중에 저 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자, 이거 보험 처리해 주실 거예요? 저 사람 다쳤다고 그러는데 보험 처리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보험 처리 안해 주시면 조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직접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마치 나를 가해자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억울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사람이 지나가는 차한테 발로 자기가 차 놓고서 치료비 달라는 거, 보험 접수해 달라는 거, 보험 사기다, 보험 사기 아니다 투표를 해봤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보험 사기다 40%, 보험 사기 미수다 30%, 처벌 못한다 30%. 제가 처벌 못한다 그랬죠. 경찰에 접수한 것만으로는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경찰에 접수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해서 그걸로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하고 합의금 청구하면은 그러면 그게 실행에 착수가 그래서 보험금까지 받으면은 돈을 받으면은 보험사기 기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건 못 주지 그러면 보험사기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더니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방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는데요. 변호사님 방송에서 보험 사기 여부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왜 과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대 주장을 많은 분들은 보험 사기로 생각할 텐데, 실제로는 실행에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블박차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이고, 블박차 잘못 없는 걸 뻔하니까 뻔하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서 그래서 그건 방송에서 얘기 안한 거죠. 자, 방송에서도 사람을 보호하려고 발로 막다가 다쳤다? 지금 질문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같이 가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발로 막다가 다쳤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먼저 지나는데 누굴 보호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대몇 자체를 따질 내용이 아니어서 과실 비율은 아예 거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잘한 것도 없지요. 역시 최고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경찰이 신고자 그 상대편 남자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결과 나오면 또 남기겠습니다. 아유,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경찰이 처음에는 잘못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단서 제출하니까 아유, 이거 마치 나를 가해자처럼 그거요. 보험 처리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나중에 정식재판, 아니 직접 청구권 해주면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문철 TV에 나가고 이제 여기저기 몇 군데서 또 보도가 된것 같습니다. 경찰이 처음엔 잘못 없다 했다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했었는데요. 결국은 공론화되고 나서 혐의 없음 처리됐습니다. 아, 담당 경찰 이야기를 들으니 그 무단횡단 보행자는 나중에 깁스까지 하고 찾아왔었대요. 지나간 차 발로 뻥 차다 보면은 네, 깁스할 수도 있죠. 본인도 여기저기 네, 방송 나간 거본것 같습니다. 자기 잘못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 이분이 블랙박스가 아마 안 됐었던 모양이네요. 블랙박스 잘 보관해야 된다. 블랙박스가 있어도 시간 지나면 지워지잖아요. 이벤트가 없으면은. 네, 그래서 블랙박스 미심쩍이 할땐잘 보관해야 된다는 교훈과 경찰이 뭐라 그러더라도 경찰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씁쓸합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억울함이 그대로 묻히지 않고 드러나매. 그래서 그 보행자에 대해서 뭐 보험 사기 그런 걸 고소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 무단횡단 보행자 앞으로 절대 무단횡단지 하지 않고 또 승진한다고 화풀이 그렇게 하지 않기는 않는 보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요, 이분께서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마치 나를 갖다 가해자로 보는 듯이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민원을 냈어요. 거기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과.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한 상태에서 민원에 잘못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보행자 과실 더 중하다가 아니라 보행자 100%죠. 그렇게 전화 통화했음에도 얼마 후에 보행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서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직접 청구로 인해 치료비 해줘야 된다,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판단하면서 교통사고 가 피해자가 뒤바뀌는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민원을 올리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취지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CCTV 내용을 보니 교통사고 조사관이 잘못했네요. 네, 미흡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사고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하시는 거, 네, 그거는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담당자가. 전화로 오해를 풀었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상대방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었답니다.